우리 아들 뭐니까 어때서요?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결혼을 반대하려면 내가 휘어야죠. 뭐요? 아니 어디서 늑수그레한 셋이 밀어놓고는 남의 아들 깎아내리지 못해서 난리요. 늑수그레한 셋이? 지금 말 다 했어요? 아유, 아직 다 하려면 멀구만요. 어?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댁에 딸은 한번 다녀왔잖아요. 아이고 그것뿐이요. 어? 인물로 보나 그 무엇이냐 나이로 보나 우리 아들을 비교해도 안 되지. 어? 그런데 어디서 반대를 해야 반대를. 반대할 만하니까 한 거예요. 아 그래서 지금 그거 따지러 온 거예요? 아니 댁이 여기서 무슨 염치로 반대를 하냐 그거여요. 아, 그러니까 애들 결혼 안 시키면 그뿐 아니에요. 뭔 여러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. 기분 나빠서 그래요. 어? 그짝 딸이 우리 봉기를 하도 좋다고 해서 내가 크게 인심 쓰고서 허락을 했구만은. 아니 이건 뭐 주제를 몰라도 유분수지. 아유 우리 딸이 나이 많고 한번 갔다 온 건 인정하지만은 댁에 아들도 뭐 잘난 거 없어요. 뭐가 뭐지요? 아무리 나이가 어리대지만 무한한 돈 앞을 없는 거 보면은 씀씀이 해픈 거 뻔하고. 젊고 얼굴 빼드르한 녀석치고 바람 안 피는 거 못 봤네. 응? 내 딸만 고생할 게 뻔한데 어떻게 반대를 안 해요? 거기다가 그거 다 떠나서 그쪽 같은 시애미 밑에서 막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눈앞이 깜깜해서 반대한 거예요. 아세요? 뭐요? 고생? 그래요. 척하면 착이라고 견적 딱 나오네요. 어휴. 애기애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은 우리 딸 시집간 첫날부터 쫓겨오게 생겨서 내가 반대한 거예요. 아세요? 내가 어때서? 이? 어때서? 어때서? 어, 그래 해봐. 어, 이? 해봐. 이 해봐요.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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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못 참어. 아니 못 참. 이 배째가 그냥 나를 한판 해자는 거야. 뭐야? 해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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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. 엄마, 아 대체 여긴 왜 와서 난리예요? 난리? 니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결혼 못해요? 가자.